안녕하세요. 드림북의 신혜원입니다. 2017년 동두천 시립도서관에서는 테마 기획으로 어른의 동화책을 선보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동화책을 보면서 교양도 쌓고 교감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월은 영국의 유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올리버 제퍼스의 마음이 아플까봐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한 소녀의 곁에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소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소녀는 할아버지를 잃고 맙니다. 소녀는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그만 마음을 떼내어 유리병에다 넣고 맙니다. 마음을 유리병에 가두자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소녀는 우연히 호기심 많은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의 질문을 받는 순간 소녀는 마음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을 흔들고 망치와 온갖 연장을 이용해도 병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유리병에서 어떻게 마음을 꺼냈을까요? 마음이 아플까 봐는 아픈 마음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성장 동화로 작가는 아픔과 상처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재와 주제를 선정해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와 정갈한 이미지로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 책은 곧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와 동화, 장르의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